그림과 관계없는 문장 그냥 쭉쭉쭉 읽으면 되는 거예요. I have seen. 나는 봤습니다. 끊어주세요. 많은 회사들을 봤어요. 끊어주세요. 많은 회사들이 뭐 하는 것을 봤어요? 러쉬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서두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요, C의 동사, 컴퍼니의 목적어, 러쉬의 목적 보호 표시. 아, C가 무슨 동사라고 배웠어? 우리는 지각 동사라고 배웠죠. 회사가 서두르는 것을 본 거네. 그래서 러싱이 와도 되고요. 투 러쉬는 오면 안 되는 거죠. 왜? 오형식에서의 지각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진 않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지? 가자. 많은 회사들이 서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상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끊어주세요. 투 마켓 뭐 하기 위해서? 마켓 하기 위해서. 그럼 마켓이 무슨 뜻이니? 팔다. 그치. 팔기 위해서. 너무 빠르게. 대어라.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모 치세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모 치고요. 일단 여기서 볼 거는요, 아가 동사가 되고 많은 이유들이 주어가 돼서요, 대어가 유도부사가 문장 앞에 나오면 주어와 동사가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된다 그랬잖아. 됐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for such an action, 이러한 액션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액션은 어느 거야? 서둘러 수차는 액션이 되겠지? including은 전치사예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뭐뭐를 포함한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포함한.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뭐를 포함해서? Need of recover cost. 그 비용을 recover 하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 필요가 있을 때. 또는 meet deadline. meet deadline인데 이때 meet은 맞냐다가 아닙니다. 충족시키다예요. 그 deadline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deadline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그 비용들을 회복시키려는 뭐 때문에? 필요를 포함한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그 문제는 위드부터 가려열고요. 어떤 문제? Moving to quickly 까지 가려졌죠.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 문제는, 하지만 네모 칠게요. 뭐뭡니다? 요놈이 이제 접속사네요. 뭐뭡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It has a harmful. 이것은 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On creative process.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창조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 너무 빠르게 가면. 됐어요? 재윤아, 똑바로 앉아줄래? 졸려? 아니요. 배고파서 그런 거지? 네. 알았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재윤이, 이쁜 재윤이 막 하고 금총 막 하면 너 팬레터 받을 수 있어요. 구독자가 150명이에요. 너를 궁금해 할 거라고. 그 선생님이 이제 이걸 또 잘 들어가고서는, 아, 그래? 댓글에 보니까는 그, 김재윤 학생을 보고 싶다는 남학생이 있어갖고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올려줄게요 하고서는 여기다 딱 해서 사진을 딱 올려주면은 니들은 모르잖아. 그럼 볼 때 재윤이란 친구 딱 선생님이 파파라치 사진으로 찍은 연예인급으로 찍은 사진을 딱 이렇게 올려주면은 막 갑자기 팬너터 오고 선생님이 야 여기 김재윤 학생이 누구야? 전데요. 야 교무실에 네 선물 와 있어 좀 가져가 막 이렇게. 뭐 학생 주임 선생님 와갖고 야 김재윤이 누구야? 저 존대요. 아 연예기획사에서 전화하는 건 좀 아닌데 학원 학교에. 야 JYP가 너 보고 싶대. 어 JYP요? 오 거기 가기 조금 그런데. 저는 SM 갈라. 너 만약에 연예기획사에서 왔어. 그러면 JYP 갈래? 아니면 SM 갈래? 만약에 간다면? SM은 인성 오빠. 왜? 그럼 뭐 인성이 없으니까 넌 같이 있을 분이냐? 아니, 인성도 없고 그것도 없고 얼굴만 봐. 여기서 지금 YG라고 설뜬 얘기보다 YG요. 그럼 약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일단. YG가 약한 게 약자냐? 아, JYP 성적 봐. 학교 성적? 네. 아, 안타깝다. 왜? 아니, 그러니까 일정 그 등수가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이제 타락한 거네, 지금. 그래서 너는 야, 확실한 겨? 이거 오피셜이야? 에? 오피셜이야? 이거 어떤 SM 연습생 SM 연습생이 올렸었어요. 만약에 딱 해서 아, JYP에는 좀 그렇고 아 SM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선생님이 혹시 150명이라고 비웃지 말라고.
야, 400명 채우면 이제 한 학교 전교생을 채운 거예요. 가자. 오. 넣잖아. 계속 갈게요. 이번 문제 다시 할게. 그 빠르게 움직이는 거, 러쉬하는 서두르는 것에 대한 문제는 하지만 이것은 해로운 임팩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온 어디에다가 창조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칠 거야. 됐지? 세 번째 문제 하자. 좋은 생각은 위대한 새 아이디어들은 like great wines, 좋은 와인들처럼 need 필요한다. 적절한 나이 들어가는 것을 필요로 해. 적절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선생님 수업이 뭐 하나 하는데 5분씩 걸려. 다른 거 아마 10분씩 걸려. 다른 거는 3분, 4분이었고 나서 선생님 10분씩 걸리는 건 자세하기 때문에 와인처럼 한땀한땀 이태리아 장인이 가방 만들고 이런 거 쓰레빠 만들듯이 하는 거야. 아우 좀 갈게요. Time to 시간은 bring out 밑에 오세요. Bring out 밑에 오세요. 자 일단 bring out 하면 내놓다 꺼내다인데 꺼내놓을 시간이에요. 그들의 완벽한 향과 그리고 퀄리티 질 그들의 완벽한 이때 푸른 엽 가득 찬이 아니야. 완벽한 향과 그리고 그 질을 꺼내는 그 시간 적절한 나이 들어감을 필요로 하는 거야. 좋은 생각은 서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 그 결과 많은 회사들은 하여 고용하고 있습니다. 임플로이들을 리가들레스 오브 네모칠게 뭐뭐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나이, 교육, 사회적인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리가들레스면 뭐뭐에도 상관없이니까 상관없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웬 개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4번은 아니에요. 지워버리세요. 그냥 리가들레스 오브만 우리는 외우면 되는 거야. 리가들레스 오브가 뭐뭐에 상관없이란 표현이야. 5번 갈게. 아, 난 그게 왜 웃기지? SM은 인성 안 봐. 그게 나한테 왜 이렇게 웃기냐? 재윤이한테? 너 인성 깎은가 봐, 얘한테. 갈게요. Rusting to create process. 그 창조적인 과정을 서두르는 것은, 창의적 과정을 서두르는 것은, 됐죠? Can read to. 자, can read to가요. read to만 밑줄 거. 초래하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뭐 이끌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뭐뭐엔 결과를 초래하다라고 해석할게요. 그 창조적인 과정을 서두르는 것은 초래합니다. 결과를 초래하는데 데프트 카를 열고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 아래에 있는 결과야. 어디 아래에 있어요? The standard of excellence. 훌륭함의 표준 아래. 스탠다드가 표준이에요. 훌륭함의 표준 아래에 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데프트 또 카를 열고요. 그것은 could have been achieved additional time. 추가적인 시간으로 성취되어 왔었던 그러한 수준의 이제 그러니까 대시 꾸며주는 건 수준을 꾸며주겠네요. 그 수준의 훌륭함 한참 아래에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거 적을게요. 내용 적어 내용. 지나치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됐다. 급하게 처리하면 창의적 과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과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자 됐고요. 자 선생님은 이거 아까 풀면서 빈칸 추론 문제로 내도 될 것 같았거든요. 빈칸 추론을 일단 찍어볼게요. 어디에 미칠 거냐면 아까 2번 문장에 보면 마지막에 영향을 미치는데 창의적인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아까도 적었지만 창의적인 과정에 영향,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해로운 영향을. 그래서 미친놈이 한 명 있어요 저기. 자 그거 낼 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문제 뭐 짧습니다. 짧고요. 자, 어법 오이 같은 거 나오면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어법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선생님 찍어 볼게요. 1. 첫 번째 문장, 러쉬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쳤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왜 러쉬에 선생님 동그라미 쳤어? 5형식에서 지각동사에서는 투부정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러쉬까지만 된다 그랬죠. 그죠? 자, 1번 문장이에요. reasons에 밑줄으세요. reasons. 아의 동그라미. 대열 때문에 주어 동사가 어떻게 돼 있다? 도치가 돼 있어. 아가 나왔다는 얘기는 reason이 뒤에 가야 되냐. s에 붙었다는 얘기죠. reason에 s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혹시 또 나올 수 있는데요. including에 또 밑줄어 보세요. including. 이건 선생님이 뭐라고 해서 전치사라 그랬지? included가 아니에요. 무조건 including입니다. 무조건 전치사 including이에요. 뭐 이건 수동 운동 얘기할 게 아니야. 그리고 2번 문장이 how ever의 네모.
3번에 need에 밑줄 그으세요. 하면 need.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이지만 지금처럼 good ideas가 주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s가 붙으면 need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5번 문장에서는요. 뭐 다른 거 5번 문장에서 선생님이 아 마지막에 could have been achieved 밑줄 세요. could have been achieved. 요 놈이 시험 문제 날 수 있어요. could have been achieved. 요 놈이 시험 문제 날 수 있어요. 어떻게? could have plus pp죠. 그치? 뭐뭐였을 이렇게 해석할 건데 뭐뭐였을 수 있었는데 bpp 동그라미 치세요. bpp. bpp 동그라미 치라고 재윤아. bpp. bpp. be achieved 밑줄 보세요. be achieved. 수동태란 거야. 성취되어질 수 있었던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성취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찍었어. 또 눈에 보여서 깜짝 놀랄 겁니다. 5번 문장에 빌로우에 별표 치세요. 5번 문장에 빌로우가 있지. 빌로우가 무슨 뜻이었어? 뭐뭐 아래라는 뜻이지. 근데 이걸 선생님이 뭐로 바꾸는 거야? above로 바꿀 거야. 뭐로 바꾸는 거? above. 적으세요. a, b, o, v, e로 바꾸는 거야. 서로 반대말이지? 그 표준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야. 너무 빠르게 하면 아래에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어버브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고. 이런 문장 우린 뭐라 그래? 문맥상 맞는 낱말은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요? 어? 오케이 넘어가. 다 왔어. 자, 40번. 아니 왜? 조빡 발랐어. 조빡게요.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A, B에 들어갈 말은 가장 적절한 것은 갑니다. According to 밑줄고요. 뭐뭐에 따르면 Australian study 그냥 연구에 따르면 호주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의 그 confidence 자신감은 in the kitchen 부엌에서의 자신감은 is linked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to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가 되겠지. be linked to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the kind of food 음식의 종류에 연관되어 있는데 대부터 가려 열고요. 어떤 음식이 될까? he 또는 그녀가 tend to enjoy eating 먹는 것을 즐기는 음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엌에서의 자신감은 자기가 즐기는 음식하고 연결이 있대. 자신감이 뭔 소리냐? 붕한 게? compared to ed 동그라미 칠게요. 비교해 보면인데 수동으로 된 겁니다. 자, 수동. 누구랑 비교해 보면 average 평균적인 사람과 보통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those who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those는 those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랬지. who도 가려 읽어요. 뭐뭐한 사람들은 proud of this 시까지 가려 닫자. 아니다. 여기서 가려 닫을 게 아니다. 아, 전에서 일단 가로 닫아? 그럼 뭐야? 자신감 있는 학생들은 사람들은 DC 음식이 어떤 음식? 데이부터 또 가로 열고요. 메이커까지 가로 닫자. 그들이 만든 음식에 자신감이 있는 그 사람들은 be likely to 밑줄에서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가 됐죠.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즐길 가능성이 큽니다. 먹는 것을 채소 음식과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람과 비교해보면 자기가 만든 음식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베지테리언이고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크대요. 됐지? 뭐 오버 네모 칠게요. 반면에 아니 게다가 이러한 그룹들은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큽니다. 땜 가능성이 커요. 누구보다는?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가능성이 커요. 뭐 할 가능성이 커? 동그라미 칠게요. be likely to 동그라미 쳐. then average 부터 그냥 들은 거야. 이러한 사람들보다는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지? 뭐보다는 가능성이 커요? enjoy eating diverse. diverse가 무슨 뜻이니? 다양한이 되겠죠? diverse 다양한 various예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을 즐길 가능성이 큽니다. from 샐러드도 먹고요. 씨푸드도 먹고요. to 어디까지 먹어요? 햄버거거나 또는 핫칩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됐지? 네? 어렵지 않아요? 반면에 사람들은 후드 칼을 열고요. 어떤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I would rather clean. 나는 좀 더 would rather. 자, would rather가 무슨 뜻이야? would rather가 차라리 뭐뭐 하겠다는 표현이야. 차라리 뭐뭐 하겠다. 조동사예요, 그냥. 차라리 뭐뭐 하겠다.
오히려 뭐 하겠다? 오히려 치우겠어. They make dish.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치우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don't share,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넓은 범위에, 자, wide가 넓은이고요. range는 범위에, 이 정도로 보면 돼. 넓은 범위에, 자, ensure, see, as, system 하면요. 오늘, 이번에, 요번에만, 이번 6월달 모의고사만 이 단어가 두 번 나왔어. 열정. 뭐라고요? 열정. 두 번 나왔어요. ensure, 따세요. n. sue, see, awesome. ensure, see, awesome. 무슨 뜻이라고? 열정. 기미요 기미요 데이 그거 얘기했던 그 저기 뭐야 우리 유승준 스티븐 유가 불렀던 열정이라는 노래가 바로 이거였죠. 김밥에 기미요 데이 퍼플드 음식에 대한 넓은 범위의 열정을 뭐였습니다? 공유합니다.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유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는 자기가 만든 음식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잘 먹어. 그거 다 공유해. 그치? 범위가 넓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만드는 것보다는 치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정은 공유한다, 공유하지 않는다? 공유하지 않아. 그들은 아 동그라미, 라이크 동그라미, 투 동그라미, 비 라이크리 투가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는 표현인데 보통은 안 들어가지만 뭐요? 평균의 사람들보다가 들어간 거지, 그치? 덜이 들어갔네. 따라서 그들은 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쉽지 않다가 되겠지? 덜 가능성이 즐길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왜? 레슨은 부정이니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즐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들은 먹어요. Eat out. Eat out 밑줄 세요. 외식하다죠? 덜 외식합니다. 누구보다는?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는. 이 세트 뭐 뭐뭐를 제외하고는? 어? 나왔다. When it comes to 아까 뭐라고 했어?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아까 했잖아. 몇 번 해서 했었지라? When it comes to 아까 했는데? 안 했나? 니들하고 안 했나? 어 18페이지 봐봐. 18페이지에 when it comes to 니네랑 안 했구나. 뭐뭐에 관한 한이란 표현이에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한 한. 먹는 것에 관한 한은 제외하고는 at fast food restaurant.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외식을 한다 안 한다? 외식하지? 안 한다가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이 글의 서술 전략이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비교 대조지.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또 그 음식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넓은 방에 음식을 먹지만 반면에 치우기만 좋아하고 먹는 것을 그렇게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웨스트 잘 안 한다는 얘기지. 패스트 레스토랑을 제외하고는. 그지? 자, 일단 갈게요. 답 찾아볼게. In general, 보편적으로는 후부터 가로 열고요. 어떤 사람들? 자신감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자서 자신감 있었어? 쿠키, 요리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즐길 가능성이 큽니다. 비라이 크리티죠. 뭐면? 어떤 음식을? 어떤 음식을? 다양한 음식. 아까 다양한이라는 단어 나왔잖아. barriers. 어? barriers 대신에 무슨 단어 썼어? diverse라는 단어 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됐죠. 어, 여기구나. 됐습니까? 자, 오케이. 답은 찾았고요. 자, 저기세요. 요리에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 채식 건강식과 관련됨 반면에 요리보다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덜 다양한 음식 덜 다양한 음식 그걸 먹음 뭐 이 정도로 하자. 됐죠? 자, 이 문제는요 끼워넣기 문제로 나와도 돼요. 어디를 선생님이 뺄까? 중간에 끊기는 지점을 찾아. 어디서 끊기고 있어? In contrast에서 끊기고 있죠? 그죠? 거기를요 형광펜으로다가 딱 끊어낼게요. 자, 요 부분 In contrast 그 부분 있죠?
반면에 이런 사람들, 그 위에서는 뭐가 나왔고,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음식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밑에는 어떤 사람들이야? 음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지. 끼워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끼워넣기 문제. 끼워넣기 문제. 자, 문장 순서로 나와도 괜찮겠죠. 문장 순서도요, 다른 색깔 보편으로 해볼게요. 문장 순서. compared more ever demo 묶어주고, in contrast부터 they less likely food까지 묶어주고, in general 거기에 끊어주고. 그래서 이 세 개로 끊겨졌죠. 그래서 compared가 A가 되는 거고, in contrast가 B가 되는 거고, in general이 C가 돼서 A, B, C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와도 충분하고요. 야, 니네들 41번부터 45번까지 나온대냐? 안 나오지? 저번에도 장문 안 나왔었지? 수석고 나왔어, 안 나왔어? 금천고 아닌데. 아니, 금천고 나왔냐고. 모르지? 자. 전날 해주시면 바로.